피타고라스 아저씨 수학만 골치 아프게 했었지만 길이를 3분지 1을 줄이면 음이 완전 5도 높아진다는 걸 반복하다 보면 순정 열열두 음이 된다는 걸 어떡저떡 가다 발견해서 우릴 골치 아프게 해 우리 고각에도 빛이 3분 손익 3분의 1을 더하거나 빼서 12음률 만들었던 조상의 후예 후에 가장 안정적인 진행하다 보면 샵이 한 개씩 추가나 상쇄되는 진행을 하게 되죠 여기서 각조의 좁혀나 진행을 이해해야 하고 관계조와 2 마이너 3 마이너 등 다이아토닉을 살펴보고 5, 1 외에도 많은 진행도 생각해봐야지요 도미넌트란 사치름이 증사도에 불안한 음이 껴있어 목적음에 도착해 안정을 어쩌구 저쩌구 했지요 프라이머리 세컨드리 익사텐 서브 도미넌트 등 중요하지 않은 이 가지의 도미넌트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야 해요 오도 사이클도 도미넌트 종류도 하모니 마이너도 어떤 진행도 다 자연스러운 연결을 목적으로 하지요 아름답게 흘러가는 음률을 위해 쓰는 것들이지요 목적하는 음에 도착하기 위해 부드럽고 세련된 음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란 말씀 지루하지 않고 아름다운 음률을 만들려고 쓰는 것들 다른 코드로 바꾸는 이 하모니라고 들어봤죠 yeah. 1메이저 대신 쓰는 6마이너 4메이저 대신 3마이너 여러 코롱 조선을 띄는 메이저 코드음이 비슷한 마이너를 써 그래도 더 잘난 척 하려면 모다를 쓰게 돼요 보이싱이나 더 깊은 내용을 알아야 하지만 선율 악기 연주를 위한 화성이기에 생략해요 주방 아가씨들 화성악을 하는 이유는 색소폰에서의 외우지 않고도 아름다운 솔로를 만드는 게 목적 깊게는 아니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기 yeah. 성악기 초등이 봐도 사이클 도미넌트 비하모니 피타고라스 아저씨 수학만 골치 아프게 했었지만 길이를 3분지 1을 줄이면 음이 완전 5도 높아진다는 걸 반복하다 보면 순정률 열두 음이 된다는 걸 어떡저떡 하다 발견해서 우리 골치 아프게 해 우리 구각에도 있지 3분 소닉 3분의 1을 더하거나 빼서 12음률 만들었던 조상의 후예 가장 안정적인 진행을 하다 보면 샵이 한 개씩 추가나 상쇄되는 진행을 하게 되지요 여기서 각조의 좁혀나 진행을 이해해야 하고 관계조와 2 마이너 3 마이너 등 다이아토닉을 살펴보고 2 파이 번에도 많은 진행도 생각해봐야지요 도미노트란 사치름이 증사도에 불안한 음이 껴있어 목적음에 도착해 안정을 어쩌고 저쩌고 했지요 프라이머리, 세컨드리, 익스텐 서브 도미넌트 등 중요하지 않은 이 가지의 도미넌트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야 해요 오도
사이클도 도미넌트 종류도 하모닉 마이너도 어떤 진행보다 자연스러운 연결을 목적으로 하지요. 아름답게 흘러가는 음률을 위해 쓰는 것들이지요. 목적하는 음에 도착하기 위해 부드럽고 세련된 음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란 말씀. 지루하지 않고 아름다운 음률을 만들려고 쓰는 것들. 다른 코드로 바꾸는 리하모니라고 들어봤지요. 1메이저 대신 쓰는 6마이너, 4메이저 대신 3마이너, 요렇코롬 조성을 띠는 메이저를 코드 및 비슷한 마이너를 써. 그래도 더 잘난 척하려면 모다를 쓰게 돼요. 작곡 편곡을 하려면 보이싱이나 더 깊은 내용을 알아야 하지만 성류 악기 연주를 위한 화성이기에 생략해요. 슈퍼 아가씨들 화성악을 하는 이유는 색소폰에서의 외우지 않고도 아름다운 솔로를 만드는 게 목적. 깊게는 아니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기요. 도미넌트 등 중요하지 않은 이까지의 도미넌트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야 해요.